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역대하 23장에서 25장입니다. 남유다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한 후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으킨 개혁으로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이어집니다. 열왕기에서는 개혁 세력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가리 사람과 왕의 시위대 중심이었다면 역대기에서는 여호야다 제사장과 5명의 백부장, 남유다 전역의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의 족장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명 세력들이 남유다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다윗의 자손을 다시 왕위에 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개혁 세력들에게 혁명일에 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 혁명에서 레위 사람들의 큰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들과 백성들까지 합세하여 혁명을 이루도록 이끌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렇게 준비한 혁명을 일으키고 즉시 요아스 왕의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하 23장에서 25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38일 역대하 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레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거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역대하 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둠에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곳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머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실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고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그 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역대하 23장에서 2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에브라임, 소금골짜기, 사마리아, 벳호론, 벳세메스, 라기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여호야다, 아사랴와 이스마엘 등의 개혁세력, 아달랴, 요아스, 시비야, 스가랴, 사밧, 여호사밧, 아마샤, 여호앗단, 오벳 에돔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혁명이 성공하자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하고 그 기세를 몰아 곧바로 개혁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은 첫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이는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는 길이었습니다. 둘째,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셋째, 성전 관리를 회복했습니다. 넷째, 혁명을 마무리하여 평화를 찾고 왕권의 확립을 이루었습니다. 요아스가 남유다의 여덟 번째 왕이 될 때 그는 7살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을 요아스 왕의 통치 전반기라 볼 수 있는데 이때에는 요아스 왕의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전 보수를 계획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빨리 진행하지 못하자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를 불러 그 까닭을 묻습니다. 성전 보수가 진척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바알 우상을 섬긴 것에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성전 보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는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성전 수리와 보수 계획을 남유다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모두 알리고 성전의 수리와 보수를 위한 세금을 걷어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아스 왕의 월등한 추진력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요아스 왕을 제사장 나라의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끊어질 뻔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다시 있게 하고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게 한 공로로 왕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요아스 왕은 그의 통치 후반기를 맡게 되는데 이때부터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이 타락합니다. 역대하 24장 18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 요아스 왕은 남유다 방백들의 간원에 넘어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아스는 명령을 내려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들어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역대하 24장 24절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람 군대의 침략으로 크게 다치게 된 요아스는 결국 그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아스 왕의 장례는 다윗성에서 치르기는 했지만 왕의 묘실에 안장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열왕기에서는 없는 기록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지만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것입니다. 왕들의 묘실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죽은 후 묻히는 곳입니다. 왕들의 묘실은 열왕의 묘실, 여러 왕의 묘실, 왕들의 묘실, 열조들의 묘실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 외에 여호람, 우시아, 아하스 왕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요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의 아홉 번째 왕이 됩니다. 아마샤는 자기의 왕자리가 튼튼해지자 먼저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율법대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일 후에 아마샤 왕은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사 30만 명과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 이렇게 40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금지하십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모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던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남유다가 에돔과 전쟁을 하는 동안 남유다의 성읍을 약탈하고 3천 명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는 동안 아마샤 왕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그 이후 스스로 교만해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돌아와 숭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역대하 25장 16절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결국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다가 남유다가 패한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간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으로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세메스는 예루살렘 서쪽 약 24km 지점에 있는 유다지파의 성읍이며 사사시대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 돌아온 곳입니다. 벳세메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남유다 아마샤 왕을 포로로 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의 벳세메스 성읍이 여럿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마샤는 남유다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함으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 예루살렘에 귀환한 재건 공동체는 우상 숭배로 남유다가 멸망했던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만 섬길 신앙의 길을 찾는 소망을 이렇게 역대기를 통해 녹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